아니 하늘사의 유사함 3천만원밖에 가입이 안되는데 1억 5천만원 플랜이 가입이 가능할까?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호막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자, 보호막 이번 시간에는 유사함 1억 5천만원 만들기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유사함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손육량, 제자리암이죠. 30대, 40대의 부동의 1위인 갑상선암, 요즘에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반암에는 모든 암에 대해서 포함이 되지만 요 네 가지 갑기경제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유사암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 회사의 유사암 가입 한도가 2천만원 혹은 3천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생명보험사에서는 3천만원 혹은 4천만원 그리고 나이가 정말 젊은 사람들은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거나 하는데요. 저 보호망이 누적에 안 걸리게끔 1억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손해보험 누적으로는 3천만원 그러니까 손해보험 뭐 A회사, B회사, C회사 모두 합산해서 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이거 외에 생명보험은 누적해서 7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A사, B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 먼저 3천만원까지 가입을 하신 다음에 생명보험의 A사, B사 같은 경우는 누적 합산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손해보험 쪽에 뭐 A사, B사 제가 이제 금수법을 인해서 제가 특정 회사를 거론할 수 없지만 A사, B사 손해보험에 누적을 안 본 회사가 두 회사가 있어요. 요 두 회사로 2천만원, 2천만원, 그 4천만원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손해보험 업계 누적 3천만원까지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업계 누적을 보는 4천만원을 더해서 7천만원 가입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손해보험의 업계 누적 안 본 회사 A사, B사 이런 대로 또 두 개를 가입하시면 4천만원 그러면은 7천만원에서 아까의 4천만원 같이 이렇게 되면 1억 1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는 거죠. 자, 생명보험사에도 역시 C사, D사 같은 경우 누적을 안 본 회사가 있습니다. 요 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면 또 유사함 2천, 2천 합산해서 4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 1억 1천만원에서 4천만원 넣게 되면 1억 5천만원 얼마라고요? 1억 5천만원 유사함 진단금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1억 5천만원 유사함을 가입을 하려면요 1대1로 일반암도 1억 5천만원 가입을 해야 유사함도 1억 5천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 아니면 5개의 보험사를 쪼개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건수와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50대가 넘어가면 유사함 통합 한도나 아니면 한 회사의 가입 한도가 적을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30대, 40대의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노멀하게 설정을 해보았고요. 나이에 따라 또 보험료나 여러가지 병력에 따라 가입 한도나 중복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막 이번 시간에는 유사함 1억 5천만원 맞는 플랜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